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너무 창피해. 여러분들이 계속 댓글로 학생 메이크업 보고 싶다는 요청을 조금 주셔가지고, 오늘은 학생분들이 쓰기 좋은 브랜드들과 제품들을 골라가지고 학생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교복이, 이제 고등학교 교복인데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있으면 예쁘고 뭔가 차분한 걸로 바꾸고 싶었는데, 이게 또 갑자기 이렇게 찍게 돼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교복을 가져왔어요. 전 졸업한 지도 꽤 됐는데, 단추도 없고, 뭐 그런데, 너무 창피해.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메이크업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기초만 해준 상태고, 옷이 너무 불편하네. 이걸 좀 벗고 할게요. 네. 창피해. 자, 우선 학생분들이 요즘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쓰기 좋은 요 제품으로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사실 학생분들은 진짜 뭘 발라도 예쁘고 안 바르는 게 제일 예쁘긴 하죠. 근데 그래도 저도 그랬고 학생 때막 뭔가 계속 막 바르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요거는 성분도 좀 좋고 가격도 저렴한 로드샵 제품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컬러도 되게 자연스럽게 화사한 옐로우 베이지 톤인데 핑크 베이스를 쓰시는 것보다 이렇게 옐로우 베이스를 쓰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생기는 느낌이라서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제가 학생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발라도 예쁘다는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때 메이크업에 관심이 정말 많아서 분장용 파운데이션 막 바르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정말 바르고 싶다면 그래도 좀 얕고 가볍게 하는 걸로. 저는 학생 때 뾰루지가 꼭 하나씩 엄청 크고 짜증나게 나 있어가지고 그때 막 컨실러를 엄청 덕지덕지 발랐는데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볍고 좀 깔끔하게 발리는 걸로 붉은기나 그런 트러블을 커버해 보도록 해요, 우리. 저는 여기 지금 트러블이 뭔가 날랑말랑 해가지고 살짝 해주고. 사실 진짜 학생 때 나는 그런 큰 트러블들 뭔지 아시죠? 약간 코 옆이나 턱 쪽에 성장기 때 나는 트러블들은 어떻게 가리려고 해도 진짜 잘안 가려지니까 그냥 마음 놓고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피부과 가서 염증 주사 맞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염증 주사라는 거 몰라가지고 막 덕지덕지 이렇게 컨실러 발랐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아픈 트러블 나면은 피부과 가서 맞으세요. 바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주고 조금 더 뭔가 가볍고 산뜻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파우더로 얼굴을 한번 잡아줄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쭉 써오던 제품인데 원래는 이거 초록 색깔 아시죠? 그걸 썼는데 이게 또 바뀌어갖고 좀더덜 건조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거의 몇통 쓰고 있지? 그냥 진짜 쟁여갖고 계속 쓰고 있는데 이렇게 피부에 광을 잡아주는 게 조금 더 학생분들한테는 뭔가 산뜻하고 청순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이니스프리 거예요. 저 어릴 때는 약간 요거 그손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를 탕탕 쳐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가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되게 전문가처럼 이렇게 척척척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팡팡팡 이렇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엄청 가볍고 깔끔하게 잡혔죠.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쉐딩은 또 제가 또 저렴하고 좋은 제품. 요거는 제 영상에서도 몇번 소개해드렸는데 쿠팡에서 할인해가지고 한 3,000원 안 되게 샀던 것 같아요. 엄청 색깔이 자연스럽고 조절을 잘하면은 한듯안한듯 얘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요 브러쉬는 투쿨포스쿨 거 증정품. 학생 시절에는 얼마나 쉐딩을 세게 하고 다녔는지 여기 너무 세게 해서 수염 났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너무 세게 하고 다녔어요. 아, 그땐 왜 그랬는지. 고등학생 때까지 턱살 뭐 요런 데가 너무 부해가지고 진짜 막 약간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막 턱을 깎겠다느니 엄마한테 막 그러고 그랬는데 이게 좀 나이가 들고 20대 초반이 지나면서 아 지금도 초반인가? 초반이 지나면서 진짜 자연스럽게 빠져요. 얼굴 살이 정말 빠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이게 오히려 없으니까 또 그립기도 하고 볼살이 그러네요. 코에도 살짝. 저는 원래 코쉐딩 할때 대부분 코끝만 잡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교복을 입고 학생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코만 잡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까지 잡아버리면 너무 인상이 좀 많이 어른스러워지고 세지니까 귀엽게 우리 코끝만 이렇게 잡아요. 요즘 댓글을 되게 많이 참고하고 이제 아이디어 주시는 것도 보고 있는데 제 메이크업이 이제 순서가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지루하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바꿔서 블러셔를 먼저 칠해줄게요.
그러면 우리 10대 분들은 이런 컬러로 해서 진짜 상큼하고 이런 밝은 흰기 있는 그런 블러셔를 사용해주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아니면은 나중에 하기 힘든 이거를 정말 살짝만 발라서 여기 눈 밑으로 해서 톡톡톡 해서 귀엽게 발라줄게요. 여러분 저 오늘 좀 귀여워 보이고 싶어서 올라프 거울도 가져왔어요. 다이소에서 샀답니다. 아 그만 발라야 되는데 자꾸 욕심이 한 번만 더 바를까? 한 번만 더 바를까? 하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상큼하게 눈 밑에 위주로 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를 물론 안 하는 게 좋지만 코끝에만 살짝 바르고 치울 거예요. 이렇게 코끝에만 진짜 살짝 발라서 은은하게만 해주는 걸로. 엄청 자연스럽죠? 이제 순서를 바꿔서 립을 먼저 발라볼까요? 제가 립 제품을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학생 때는 그 페리페라 잉크 그거 아 잉크 타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근데 그게 단종이 돼가지고 비슷한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검색 끝에 요 제품을 진짜 많이 쓰시더라고요. 실제로 학생분들이. 요 제품은 제가 예전에 컬러그램북 모델을 했을 때 받아갖고 쓴 제품인데 좋아가지고 더 몇 개 구매를 해놨었어요. 발색이 엄청 진해가지고 평소에 지속력 좋게 한 용도로 썼었는데 실제로 학생분들이 요 컬러 진짜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기억을 살려서 해볼게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발색이. 제가 이런 쨍한 립을 더 예쁘고 자연스럽게 바르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급하게 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쨍한 걸 발라놓고 누드립을 겉에다가 발라주잖아요. 그럼 엄청 자연스럽고 얼굴이 정돈돼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바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바르고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도 좋아했던 립밤이 있는데 이거를 안쪽에다가 살짝 발라줄게요. 이거를 입술 안쪽에다가 살짝 발라줄 건데 얘는 단독으로 이거 하나만 바르셔도 되게 예뻐가지고 추천드릴게요. 이제 눈썹을 그려주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잘 그려지고 색도 다양한 아이브로우예요. 요즘 학생분들 눈썹을 진짜 진하게 그리는 분들이 많던데 연하게 그려도 예뻐요. 저도 오늘 연하게 그려볼게요. 제가 지금 눈썹 반영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고등학교 때 했어요. 저희 고등학교가 화장을 하면 안 돼가지고 아침에 교문 가면은 얼굴 다 물질을 닦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나온다 그러면 가방 탈탈 털어가지고 화장품 다 가져가고 별점 맞고 막 쓰레기 청소하고 이런 거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다 반영구를 한두 명씩 하더니 거의 다 했어요. 정말 반영구를. 저도 그러고 그때 해놓은 건데 후회는 없어요. 이렇게 살짝 그려줬는데요. 저는 머리톤이 지금 좀 밝은 편이라서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서 눈썹 컬러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머리가 계속 금발이었단 말이에요. 완전 화려한.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일회용 마스카라 솔인데 가끔 이렇게 눈썹 결 정리할 때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눈썹을 맞춰줬고 사실 이렇게만 해도 괜찮죠. 여러분들 다 정말 맨 얼굴이 가장 예쁘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눈화장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 보여드리는 메이크업 제품 중에 가장 비싼 제품일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렇게나 많은 컬러가 들어가 있답니다. 컬러가 많이 들어있는 팔레트를 하나 사면은 섀도우 팔레트 다 여섯 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메이크업이 연출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우선 여기 들어있는 이 컬러. 이 컬러를 베이스로 눈두덩이 전체하고 애교살, 삼각존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여기 있는 이 음영 컬러를 삼각존이랑 그리고 여기 쌍꺼풀 라인만큼 해서 살짝 진짜 자연스럽게 발라줄게요. 여기 있는 이 컬러를 눈두덩이 가운데다가 살짝만 얹어줄게요.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지만 교복에 좀 큰 글리터를 얹는 거는 별로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항상 이런 은은한 거 썼었던 것 같아요. 또 여기 애교살에 바르면 예쁠만한 섀도우가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네 번째 손가락에 살짝 묻혀서 애교살에 살살 발라주고 섀도우는 마무리해볼게요. 이제 뷰러를 해줄 건데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도 잘 쓰고 다녔던 다이소 뷰러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껍데기 안 버리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걸로 해서 위에 속눈썹을 자연스럽고 예쁘게 찝어줄게요. 지금 일부러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살살 해주고 있는데 확 찝으면 진짜 확 완전 이렇게 꺾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러 조금 내추럴함을 주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분들이 쓰기 좋을 만한 자연스럽고 깨끗한 느낌으로 올라가는 마스카라를 찾았는데 엄청 고민이 이거 이니스프리 건데 롱앤커를 바를지 볼륨앤커를 바를지 너무 고민이에요. 일단 두 개 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풍성한 게 좋으세요? 길어지는 게 좋으세요? 아 너무 고민이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봅시다. 딩동딩동. 네, 롱앤컬. 얘가 뭔가 엄청 깔끔하고 투명하게 올라가가지고 내추럴한 메이크업 평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엄청 깔끔하게 올라가죠. 제가 속눈썹이 처지고 되게 짧거든요. 근데 이렇게 깔끔하고 뭔가 투명하게 잡아줘가지고 얘 요즘 좋아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블랙 마스카라 조금 안 좋아하는 편인데 얘는 뭔가 블랙인데 살짝 투명한 블랙 느낌이라서 되게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엄청 깔끔하고 깨끗하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도로 그냥 깔끔하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마무리할 차례인데 이런 교복에 센 아이라인이 띡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조금 조화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학생 때도 많이 하고 다녔던 섀도우로 라인 그리는 방법을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컬러. 이 컬러를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해줄 건데 제가 잘 쓰고 있는 거고 되게 오랫동안 쓴 건데 또 사왔어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거 캡처해 가세요. 이거 눈썹 그리기도 되게 좋고 라인 뺄 때도 되게 좋아가지고 그리고 1,500원밖에 안 해서 여러분들 한번 꼭 써보세요. 저는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사선으로 된 걸로 해서 라인을 뭔가 이렇게 착착착착 해볼게요. 저도 학생 때 눈꼬리 내리는 걸 진짜 좋아했는데 요즘 학생분들도 눈꼬리를 거의 내려서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뭔가 귀엽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라인을 엄청 막 이렇게 막 진하게 그린 셀카를 어느 전에 봤는데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아 저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정도로 하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학생 메이크업 끝! 어떤가요? 머리를 조금 정리를 하고 올게요.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생머리가 가장 나은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늘 메이크업 교복을 안 입었다면 꾸안꾸 느낌이기도 하고 자연스럽고 뭔가 좀 깔끔한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들 따라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학생분들이 이왕 하는 거 조금 이렇게 더 자연스럽고 예쁘고 좋은 제품 써서 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좀 저렴하고 제품 좋은 것들 골라와가지고 메이크업 마무리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또 보고 싶은 메이크업 있다면은 댓글로 요청 이렇게 주시면은 메이크업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메이크업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I'm a girl in love.